이런 드론은 실제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연봉별 자동차 추천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봉이 2천만 원일 때, 이때는 조금 경제적인 차를 사야 돼요. 이럴 때는 모닝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가 조금 고장나도 수리비가 걱정이 없는, 그리고 연비가 정말 좋아요. 기름을 그냥 요구르트 한 병만큼 넣어도 대륙 횡단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연비가 좋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경차가 정말 튼튼하게 나와요. 물론 큰 차량에 비해서 피지컬 차이가 조금은 나긴 해요. 하지만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경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렇다면 이 차는 어떠십니까? 쉐보레 아베오 보세요 여러분들. 세단입니다. 내부 공간도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람 4명 탈 수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도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근데 기왕 차를 사는 거 1,000만 원만 올려서 연봉 3,000만 원짜리 차를 한번 봅시다. K5와 쏘아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많이 보이는 차량들. 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세요.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나는 차를 좀 즐기고 싶다. 그렇다면 K5. 나는 차를 조용하게 타고 싶다. 그렇다면 쏘아타. 저 같은 경우는 K5 살게요. 내부 공간도 좀 전에 봤던 차량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훨씬. 무엇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잘 나가고 잘 서고 핸들링도 괜찮고 자동차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동네마다 정비소가 다 있을 거예요. 정비성도 좋고. 이제 연봉이 4,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랜저 아니면은 카니발을 추천드립니다. 대형 세단을 타면서 승차감과 럭셔리함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은 카니발을 타면서 가정에 충실할 것인가. 참고로 여러분들 카니발도 튜닝이 가능해요. 뒤쪽에 뭐 시트도 싹 다 갈아풀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카니발을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이랑 차는 클수록 좋다. 연봉 5,000만 원 그런 분들에게는 벤츠 E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삼각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술술 풀릴 겁니다. 벤츠를 샀는데 사람들이랑 이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너 혹시 뭐 샀니? 아 나 벤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봉 1억에 어울리는 자동차를 두 대 가지고 왔습니다. BMW M2랑 포르쉐 카이맨. 카이엔이 아니라 카이맨입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M2가 훨씬 이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M3나 M4를 많이 찾는데 차는 작을수록 빨라요. M2가 진짜 서킷 달리기 최강입니다. 얘는 포르쉐 2인승 스포츠카 카이맨. 생긴 게 그냥 개구리가 생겼어요. 아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서 포르쉐를 고르겠습니다. 남자는 포르쉐지. 이걸 어떻게 참아. 사람들 근처에 가면은 얘네가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 요즘은 포르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다음에는 연봉 3억. 왼쪽부터 람보르기니 우라칸, 포르쉐 911,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돼요. 일단 우루스 SUV 중에서 거의 제일 빠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SUV를 안 좋아해서 이 둘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람보르기니냐 포르쉐냐. 911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를 고르겠습니다. 갑시다 출발. 이게 진짜 슈퍼카죠. 여러분들 슈퍼카 타면은 신경 쓸게 조금 많아져요. 이제부터 일단 뭐 유지비라던가 수리 같은 거는 그건 둘째치고, 이 자동차가 차체가 낮다 보니까 방지턱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눈앞에 방지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앞부분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핸들을 최대한 돌리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 긁는 거는 감안해야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조금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연봉이 7억이다 그렇다면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차체가 엄청나게 커요. 탱크만 합니다. 거의 그냥 사치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돼요. 승차감은 물론이고 내부 소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최상급. 다음에는 연봉이 15억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동차를 3대 가지고 왔어요. 에스턴마틴 바랄라, 맥라렌 세나, 데벨 16. 바랄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력은 1000마력 이상. 에스턴마틴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기술을 때려박아서 만든 자동차. 그 다음에 맥라렌 세나, 맥라렌 레이싱팀에서 세나라는 드라이버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실제 성능도 굉장히 훌륭해요. 데벨 16. 이 차량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5000마력. 네 설명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꼭 한 대를 골라야 된다면 바랄라 빼 세나 빼 데벨 16 고를게요. 다음에 연봉 20억 SSC 투아트라. 시속 500km 이상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소문이 난 차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탈 디자인 제로우노. 얘는 차 중에서 제일 이쁘네. 성능이냐 얼굴이냐. 일단 이 두 명은 킵.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연봉 30억대 저기 녹색 차 람보르기니 시안. 가운데 하얀 거는 리바 컨셉 2. 노란색은 로터스 에바이아. 세 차량 모두 성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어차피 운전해봤자 저는 모를 겁니다. 그냥 이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사야 돼. 일단은 아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지? 아, 로터스 빼 리막이랑 람보르기니. 리막이랑 람보르기니. 여러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리막을 좋아했어요. 빼 리막을 타겠습니다.
라면은 연봉 40억대. 40억대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봉 40억 찍으시길 바랍니다. 얘가 그 피닌파리나 바티스타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부가티 베이론, 얘가 여기에서 네임밸류 최강일 거예요.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차체 전체를 카본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의 그 차. 이거는 석유국 두바이에서 만든 라이칸 하이퍼스포트, 벤츠 AMG 1 레이싱 끝판왕 차, 전부 다 최고이네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고르라면은 저라면은 부가티를 갑니다.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부가티는 사기라서 전 부가티 갑니다. 다음에 연봉 50억. 여기에서는 이 차량 한 대 추천드립니다. 코닉세그 제스코. 이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코닉세그 제스코. 제스코. 제스코가 최고야. 자, 마지막으로 연봉 70억대 어떤 차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가티 디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중에서 얘가 끝판왕이에요. 디자인도 아름답고 출력은 상상 초월. 제가 처음에는 모닝을 사려고 했는데 돈을 조금만 보태서 부가티 디보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